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좀 해본다.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사용법이 완전 다르지.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가 원래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가장 큰 거. 부사적 용법은 그렇진 않아. 부사적 용법은 문장 전체와 관계있어. 즉 이 어떤 동사를 하잖아. 그 동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게 원래 부사지. 원래 영어에서 형용사라 하면 명사 수식이야. 제1 원칙이. 그리고 부사란 영어에서는 동사 수식이. 부사는 원래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수식 있잖아. 여기서는 부사는 동사 수식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명사 수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 원래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명사 후칙 수식인 거야. 자, 그래서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집. 살집. 받침에 리얼이 들어간다. 집은 무슨 집? sell. 팔집. 여기 리얼이 들어갔죠. 집인데 무슨 집? 찾을 집. 나는 찾을 집이 있다. 역시 받침이 리얼이 가지. 집인데 무슨 집? to live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 뭐, 학생들 잘 학교 선생님 안 가르친 걸 가르치면, 여긴 a house를 여기 갖다 놔봐. buy a house. 말이 되죠. sell a house. 말이 되죠. find a house. 말이 되죠. 문제가 뭐니? leave a house라는 게 말이 돼? 우리가 가장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단어 표현이 뭐야? leave a house가 아니고 leave in a house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to leave인 거야. 요거 빼면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이 잘 몰라.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외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to leave 이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객관식에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객관식에서 쉽게 in이 없는 거 보고 좀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맞네. 그냥 a house to live 하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갔다라고 하고 이거 맞는 문장이라고 마침표로 끝나면 맞네 라고 그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어떻게 하래? 어떻게 하래? 형용사적 볼 때는 여기 있는 꾸밈을 받는 명사를 뒤로 갖다 놔봐. 그러면 파악이 돼. 이거 정말 학생들 모르거든? 정말 한 100명 중에 한 2명 할까? 선생님 경험으로도?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있다. friend가 있어. friend to meet. 만날 친구. 문제 없지. 그쵸? 그 다음에 friend to help. 도울 친구. 문제 없어. 말할 친구. 이건 문제가 되죠. 왜요? 갖다 놔봐. meet a friend. 아무 문제 없어. help a friend. 문제 없어. talk a friend. 문제가 돼. 왜? talk to, talk with라는 전치사가 와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안 해줘. 즉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따로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따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책이나 이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듣고 학습하고 복습하고 하는 거지. 이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영어가 좀 안 된다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써야죠. 이렇게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여. There are many houses to live. 살 집. 딱 봐도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뭐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얘를 형사명법을 뒤로 갖다 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live many houses 하면 자칫 잘못하면 live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한다?
많은 집을 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살 집이잖아. 죽은 집을 많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인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데 학생들 틀리더라 그러더라. 형상의 법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반드시 전치사 있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거 She gave me some pets to take care.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우리는 영어에서 누구무엇을 누구누구를 돌보다는 표현을 할 때는 take care 하지 않습니다. 언제 take care 하면 잘 있어 안녕 take care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몇 마리의 애완동물을 잘 있어 주었다. 무슨 개소리죠? 뭐가 빠진 거야? 이게 of가 빠진 거죠. 요거를 생각하는 우리가 take care of라는 이 표현은 정해져 있어. 세 개가 무조건 와야 돼. 빼면 안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I need a piece of 자 이제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I need a piece of paper. 이 문장은 아무 문제 없죠. 나는 한 장의 카톡이 필요하다. 한 장의 종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자 이거 맞나요? 전형적인 예, 굳이 100점을 안 뽑고 자는 학생들은 이거 실수하죠. 이거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가르쳐주잖아.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 얘를 어디 갖다 놔라? Write 그러면 write a piece of paper 하면 어떻게 해? 아 선생님 맞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쓰다. 그 종이 한 장 쓰다는 사용하다의 쓰다가 아니고 이게 뭐야? 글을 적다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piece of paper를 적는 거야 그냥 종 그 어딘가에 나는 뭐야 a piece of paper를 어딘가에 적는 a piece of paper 그 뜻입니까? 아니죠. 뭐야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하죠. 그럼 무슨 전치사 와야 돼? on이 와야 돼. on이 와요. 왜요? 우리는 종이가 있으면 쓰다라는 행위를 어떻게 해? 종이 안에 해? 종이 옆에 해? 종이 위에 해? 그렇다 당연히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나 급한 친구들은 객관식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게 형사용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형사용법은 자 강남권 서울에 있는 강남권의 학생들 선생님 왜 자꾸 강남권 하는데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잠깐 가르쳤어요. 강남 지역에 영어학원. 그러면 그쪽 아이들은 공부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해지진 않아요. 형사용법은 그냥 김해, 뭐 부산, 뭐 창원, 부산 창원에도 굉장히 좀 많이 가르치거든. 바로 B2 부정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중3들한테 필수인데 B2 부정사 뭐냐면 비동사에다가 to 부정사를 표현해서 지금 얘기했죠. 예의 가의 운이다 그랬죠. 이게 뭐죠 여러분? 예, 정, 의, 무, 가, 능, 의도, 운명을 의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every Korean young man is to do a military service. 여러분 military service가 뭘까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뭐죠? military가 뜻이 뭐니? 군의란 말이야. service만. 군에서 무슨 서비스 하니? 군 복무를 뜻해요. 뭐라고요? 군 복무.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딘 거야? 모든 한국 젊은 청년은 군 복무를 B2 부정사 B2는 뭡니까?
의무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력 있는 학생들은 요거를 파악해냅니다.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뭘까요? She is to enter Busan National University. She is now studying really hard.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B2 부정사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녀는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다. 그녀는? 어? 생각해봐. 언어잖아, 언어. 조시엄 뭘 것 같아? 어? 어? 가능? 또 다른 사람. 일단 가능하면 나왔어. 왜요? 자, 가능. 선생님, 이 가능일 수 있는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아니진 않아.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의도. 예, 의도죠. 왜 의도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예, 선생님은 의도의 가능성이 90%입니다. 왜 의도인 것 같아요? 응?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부산대학교를 입학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아닌 걸, 의도가 왜 의도죠? 라고 잘 납득이 안 되는 친구는 언어 습관이 조금 더 발달해야 돼, 앞으로. 뭐 성인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지는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국어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그거야. 타고난 언어의 감각이 있는 사람과 국어책을 평상시에 많이 읽는 사람들은 파악이 돼요. 그럼 혹시 모르겠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암기밖에 없어, 방법이. 내가 타고난 언어 능력이 없고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는 습관이 있다, 신문을 안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글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읽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언어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은 그런 거야.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90%가 암기니까. 그러면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 외우는 거야. 아, 저 문장을 선생님 적어준 건 의도구나. 외워버려. 아니면 이해를 하려고. 맥락을 파악하는 거야. 자, 그녀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야. 왜? 그래서 그녀는 왜? 서울대학, 부산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한다.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다. 의도가 더 맞죠. 근데 왜 가능해요? 그녀는 부산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좀 더 의도에 가깝죠. 그래서 B2 부정사인 거야. 그럼 만약 이건 어떻게 할 거야? She is really sick now. 그녀는 정말로 sick하다. She takes good pills. 좋은 약을 먹고 섭취한다. She is to get better. 자, 이때는 뭐가 되냐, 여러분? To get better. 뭘까요, 이 중에? 뭘까요? 어? 예정이다. 또 예정. 예정 50%. 살짝 비치가네. 예정 50%. 오케이. 아니지 나. 가능. 어? 가능. 가능? 예, 이건 가능이죠. 가능이 90%. 왜 너는 이게 가능이라고 생각해? 자, 봐. 그녀가 지금 아파. 근데 여기 단서가 있죠. 근데 약을, 좋은 약을 먹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더 나아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에 가까워요. 여기는 왜 예정이야? 예정이 왜 안 해요? 그녀는 지금 아파. 약 먹고 있어. 그녀는 더 나아질 예정이야. 근데 좀 멀죠? 비교적 뭐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예정이 좀 더 밀리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않지만 돼. 그래서 이 경계가 불분명한데, 그러면 이게 예정인지 의무인지 가능인지 의도인지 운명인지 그 문장을 쓴 저자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런데 아까 말했지, 본인의 언어 능력이 조금 더 바탕이 되면 이게 좀 더 와요. 선생님은 연습한 거잖아. 타고난 언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암기하고 연습한 케이스야.
너는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감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면 선생님처럼 무조건 암기해. 나는 그 방법을 택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쌓이면 또 감각은 늡니다. 자, 그래서 예의가용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뭐 알았다? 진짜 형용사용법 중요한 게 뭐다? 명사 다음에 to 부동사 있으면 뭐하다? 얘를 여기 갖다 놓고 혹시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 요거는 애매하게 90점이 됐느냐, 진짜 100점짜리. 내 친구들, 반 친구들이 완전 싹 다 씹어먹을 정도로 영어하면 이거를 알아야 돼. 애매하게 공부 대충 해가지고 막 80점대 초반 해서 시험 잘 쳤네 하려면 이건 안 해도 돼요. 사실 자존심 문제 아니냐? 자존심. 김해 중학교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투 부동사의 부사정용법. 투부동 부사정용법은 뭐 있어요?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형용사 수식. 자, 이걸 모르고 시험 대비한다. 아, 그거는 엄마 나 시험 못 칠게, 아빠 나 시험 못 칠게 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하잖아. 그 내신 준비 자료에 다 나와, 또 나와. 심지어 고2 때도 내신 준비 지금 9시 반, 9시 클래스 하잖아. 다 그 얘기 또 해야 돼, 선생님이. 그만큼 한번 정리되면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목적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문장이 완성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to 부동사다. 근데 이런 데서 질문할 수 있어, 학생이. 아, 선생님, 그럼 형용사용법과 뭐가 구분되죠? 자, 설명해 줄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나 아니지만 차이가 나요. 자,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사실 she, has 이렇게 접근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 없으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 설명은 좀 독특할 수 있으니까 잘 봐. 저 보세요. 똑같죠? 똑같나요? 다르나요? 완전 똑같지. 뒤가 다르죠. 근데 심지어 둘은 둘 다 뭐야? 투 부동사잖아. 근데 보세요. 그녀는 파티를 하기 위해, 열기 위해 집을 가지고 있다. 알겠나? 이거는요. 그녀는 살 집이 있다. 다르죠? 근데 뭐야? 만약에 이를 투부동사, 이게 근데 투부동사의 목적인데, 얘는 형용사용법인데. 그래서 이렇게 볼게 봐. 이게 목적으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살기 위해 집이 있다. 그녀는 안에서 살기, 자 보세요. 그 안에서 살기 위해 집이 있다.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억지가 있지. 억지 있어 없어? 굉장히 없어. 억지 없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그 국어를 못하는 겁니다. 억지가 있어요. 안에서 살기 위해 집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안에서 살기 위해 집이 있다. 그녀는 살 집이 있다. 어느 것이 자연스럽니?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야. 맞죠?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용법인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그녀는 파티할 집이 있다. 그쵸? 맞나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무서운 게 있지. 선생님 말 안 들은 친구야, 그 친구야. 공부 대충 한 거야. 형용사용법에도 뭐라고 그랬어? 갖다 놔봐. 어떤 데니? Have a house. To have a party, a house. 말이 돼, 안 돼?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지. 100% 안 가르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1. 지구도 몰라. 왜 자꾸 쉬운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영어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수능을 가르치고 토플, 토익, 대학 성인 걸 가르치는 사람과 맨날 초등학교 영어 가르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 날 수밖에 없지. 매 보는 게 Tom has a party.
and the forest. 이딴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능, 뭐 공무원, 토익, 토플 이거 가르치는 거. 그 선생님이 굳이 왜 성인 반 수업을 계속하고 왜 토플 토익하고 어려운 걸 계속하냐면 선생님도 살아남아야 돼요. 안 하면 실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센 방법을 쓰세요. 와라고 뒤로 갔다 나와봐. 그럼 확실히 구분되죠. 얘를 뒤로 갔다 나와봐. 말이 돼 안 돼? 집 안에 살다. 말이 돼 안 돼요? 되죠. 이거야. 투 부정사와 현성요법이 구분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느 영어 선생님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총 기본적으로 여섯 명을 만났잖아.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 세 명이에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 지금 세 명.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구분합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자기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집에서 공부하지 마라. 선생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고민 안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제 선생님 고2 보고 그만두라 했거든, 또.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 결과는? 특히 네가 잘 들어. 결과. 동사가 들어간다겠죠. 없던 게 있거나 있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게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는 거. 맞죠? 찾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appear, 동사. 다 그 뜻이에요. 그럼 있던 게 없는 게 뭐야? 잃어버리는 거. 그렇죠? 팔아버리는 거. 사라지는 거. 맞지 않나요? 또 어떻게? 가는 거. 가는 것도 사라지는 거죠. She has gone. She has gone home. 집으로 갔다. 있었던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것도. 그래서 이 결과는요. 사실 저작권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도 참 내가 경험을 한 거야. 없던 게 있다. 이러면 동사 배우기 쉬운 거야. 있던 게 없어졌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배우면 돼요. 그다음 판단의 근거 항상 뭐나요? must be 많이 쓰죠. 어? 저 사람 의사 같아. 의사임에 틀림없어. 또는 maybe 의사인 것 같아. 아직도 중학교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maybe는 뭐고 maybe는 뭐죠?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 아마도. 얘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 비동사인 거야. 엄연히 달라요. 이거는 아마도란 뜻이고 여기는 어떻게? 너희들이 많이 하는 날 있죠. 야 내일 시험 치냐? 아마도요. 너 저녁 배고파? 아마도요. 이거 성의 없는 말에 그죠? 항상 아마도요. 너 인간이냐? 아마도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에 틀림이 없다. 일지도 모른다. 마이트도 그래요. 판단의 근거예요. 아! 야 너 피곤할 것 같은데? 너 피곤한 게 보이는데? To see your face long. Your long, 와, 여러분 영어에서 why the long face 무슨 말이야? Why the long face? 왜 얼굴이 길어?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말이에요. 근데 미국식 영어는 why the long face 하면 얼굴이 길다는 건 피곤하단 말이야. 왜? 턱을 빼면서 그런 거지. 그리고 long day 하면 오늘 정말 long day 하면 어떡해? 너 힘든 하루를 long day. 여러분 뭔가 하고 재밌고 신나게 하루를 보내면 어때? 하루가 짧지. 마라탕 먹고 피똥 싸고 코너가 와서 노래 쉽게 부르고 아이스크림 열심히 먹고 애들하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는데 어 벌써 지났네잖아. 하지만 아침부터 학원 다니고 학원 가고 안경하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갔다 안경하면 어떡해. 와 진짜. 그래서 아 you must be a doctor. 당신 의사이면 틀림없어요. 판단해버렸어. To see you wearing a gown. 가운 입고 있는 당신을 보니? 그렇죠. 그래. To see you wearing a gown. To see you. see가 지각동사야. To see you wearing a gown.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도 오지만 현재 분사 동사야. 네가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는 뭐임에 틀림없다? 의사임에 틀림없다. 판단을 한 거야. 의사임에 틀림없다는 판단했는데 근거가 뭐야? 투 부정사가 그 근거를 말해주는 거야. To see you wearing a white gown.
맞죠? 병원에서 화이트 가운 입고 있으면 딱 두 사람이죠. 의사든지 정신병 환자든지. 제가 의사입니다. 가운 입고 이러면서 말기암이군요. 아무나 3세 아이 보고 자 3살인데요 관절염이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미친놈이거나 그럴 리가 없으니까 상식선으로 보면 어떡해. 병원에서 하품하고 있으면 환자죠. 병원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입니다. 얘만 신난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감정의 원인. 항상 뒤에 angry, 빡치다, upset, 빡치다, irritate 이런 형용사가 막 나와요. sad, 슬프다, happy, 기쁘다, pleased 마냥 happy, 기쁘다, pleased 마냥 기쁘다 이런 게 쭉 나오고 to 부동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의 원인을 말해준 거죠. I'm happy to hear the news. 그 소식 들어 기뻐. 가장 흔한 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I'm sad to hear that you have lost your dog. 네가 네 개를 잃어버렸다니 그 소식을 들어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형수는 형용사 수식인데 잘 안 쓰긴 하지만 형용사 앞에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to 부동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easy to solve. 뭐야? 풀기에 쉽다. 맞죠? easy가 뭐니? 형용사잖아. 풀기에 쉽다. 쉬운데 어떻게 해? 뭐가 어떻게 쉬워? 푸는 게 쉽단 말이야.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게 형수예요. 이게 to 부동사의 부산연법과 형용사연법 설명인데 아까 말했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뭐가 있었어? 구분하는 법. 뒤로 갖다 놔봐요. 뒤로 갖다 놔봐라. I need two friends. I need two friends to watch a movie. 뭐야? 지우기 여기, 아, 지우기 여기 있지. 왜? To help. 자, 뭐 말이 좀 이상해 하지만 나는 도와줄 친구 두 명이 필요하다. 왜? 친구 도와주고 뭐 쿠폰 받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다 형상요법이죠. 맞나요? 왜요? 갖다 놔 보세요. 친구를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요. 미드가 뭐니? 전치사지. 뭐가 필요해?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함께 영화 볼 친구. 이것도 형상요법이죠. 갖다 놓으면 말이 되지. 맞지 않아요? 근데 봐, 똑같이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자, 나중에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뭐가 달라요? 갖다 놔볼까? 어떻게 돼? To get coupon to friends. 뭐죠? 쿠폰을 얻다 두 친구요. 이상하죠? 그걸 어떻게 해? 이 자체가 완성이 된 거야. 뭐라고요? 자체가 완성이 된 거야.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 따라해봐. 완성된 문장에는 부사가 등장한다. 늘 선생님 얘기하죠. 완성되어버렸죠. 부사. 해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쿠폰을 얻기 위해 두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끝났죠? 위해서죠. 투 부동사의 부산요법 목적. 너무 설명을 잘하네. 내가 생각해도. 자, 이거는요. 완성됐어 안 됐어? 자, 보세요. To help me to friends. 나를 도와줘 뒤 친구요. 이건가요? 미친 거 아니야? 도와줄 친구 완성됐어. help 부동사야. 타동사지. 목적 와버렸네. 끝. 완성. 나는 나를 도와줄 그쵸? 두 친구가 어떻게 해야 필요하다. 맞나요? 맞나요? 그럼 이건 무슨 용법이야? 무슨 용법이야?
나를 도와줄 두 친구 필요해. 이게 무슨 용법이야? 이게 to 부정사의 부산용법인가요? 형사용법인가요? 고민해봐. 부산용법이죠. 완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 형사용법 같죠. 근데 형사용법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았나 봐. 말 안 되지. 이거 뭐 하지 마라. 해석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니다. 야, 해석하면 그건 한국말이지. 해석으로만 하면 어느 선생님이 이거 해석으로 하면 아니야. 영어니까 외국어, 외국어스럽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방법이 아까 말 뒤로 보내보라는 거야. 알겠나? 뒤로 뭐라고? 실수하지 마라.